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의도하는 유차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2017년형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잔고장과 누유업기로 유명한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준신형 바디 페이스 리프트를 거친 차량이지만 가성비가 좋아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넘치는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닛산사의 알티마 2.5 테크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드릴 건데요. 효자카 구독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선호해주시는 흰색 바디에 위쪽으로는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닛산 알티마 차량 중에서도 테크 등급인 차량인 만큼 요즘 유행하는 반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추가가 됐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후측방 감지기 경보까지 들어간 완벽한 차량입니다. 누유 없고 잔고장 없기로 유명한 닛산 알티마 차량,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정말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다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9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닛산 알티마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닛산사의 알티마 2.5 테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11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 5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시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머스런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펜다 깨지신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트렁크 상태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뒷범퍼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 역시나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대형 세단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차량 발판 매트까지 있다는 거 영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닛산사의 알티마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900만 원 차량에 정말 차량 관리도 너무나 좋은 가성비 넘치는 수입 세단 차량,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에서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바로 차량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지라 없으며 실주행거리 125,609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테두리 쪽만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 핸들 열선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스마트 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 페셔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양 옆으로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고급 차량인 만큼 스피커도 보스 스피커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준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뒷좌석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4단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산 알티마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니산사의 알티마 2.5 테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11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 5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구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의무는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성비가 넘치는 수입 세단 찾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2017년형 페이스 리프트가 되고 잔고장도 없고 누유 없기로 유명한 니산 알티마 차량,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0만 원도 안 되는 9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니산 알티마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진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